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처럼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 삶은 얼마나 멋질까요? 하지만 여전히 상상을 실현하는 것,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오늘 제주가뿐이 만난 사람은요, 상상하는 남자 강호연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고정관념을 부수고 세상을 디자인하는 강우연 디자이너입니다. 이곳의 정체가 뭘까요? 어떤 공간이죠? 처음에 왔을 때는 관광지 좀 만들어 볼까, 제가 남이섬에서 그래도 좀 해봤잖아요. 해볼까 하고서 왔더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 땅을 좀 살려야겠다. 제주 자연이 좋지만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문화자연이, 문화환경이 남죠. 그래서 나는 문화라는 사람이니까 손길만 닿게 하고 있는 것. 여기까지. 이곳은 아기자기한 상상의 세계 이전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던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을 모은 덕에 상상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거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할 수 있겠죠. 또 슬그머니 또 축제가 하나 열리던데 그 축제는 어떤 축제죠? 이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 뭘 하지? 돌을 가루를 녹여서 점토하고 섞어서 도자기도 만들고 기왕이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 국제 도자 워크숍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옆에서는 또 용해로를 갖다 놓고 나서 돌 덩어리를 갖다 녹여요. 덩어리를 녹여가지고 돌 덩어리가 딱 녹으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도자기 세라믹하고 믹스해버리고 돌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믹스 워크숍. 남이섬의 성공 신화를 쓴 주인공이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그의 상상망치의 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상상으로만 어떻게 보면 가능했을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돼요. 그 힘이 뭘까? 그 힘이.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 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해. 세상을 쉽게 사는 법, 시험을 쉽게 보는 법, 일을 쉽게 하는 법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 시험 볼 때에 네. 처음에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풀고 정말 모르겠으면 연필 굴려라 말이야. 운칠기삼. 세상은 그래서 사회의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연필 그리는 것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낑낑대며 풀려고 하다 보니까 배움 속에서 배운 것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세상은 배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책이 없는 것이 많거든. 그러니까 연필을 굴리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고 지렛대를 꼽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큰 걸 움직이느냐 작은 걸 움직이느냐 내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씻는 것부터 또 하다 보면 들어. 하면서 배우니까 이제. 모든 이들의 상상을 응원하는 강우현 디자이너. 앞으로도 멋진 상상으로 세상을 바꿀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역사 5.18 민주화운동 올해로 39회째를 맞았습니다. 4.3 평화기념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5.18 전시, 민중미술가 홍성담 작가의 작품들이 펼쳐졌습니다. 제목이 조금은 재밌어요. 운동하고 비행기예요. 네. 운동할 비행기. 일단은 작품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광주의 인근에 사는 그 정원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소년이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에서 운동화를 사다 줬어요. 그 똘똘하게 잘 생기는 운동화를 들고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렇게 놀았단 말입니다. 그 마을 뒤에 그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계엄군의 조준상에게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실화를 실제 있었던 팩트 실화를 제가 이 그림 동화의 소재로 가져온 겁니다. 현실을 여과 없이 다루는 홍성담 작가. 작가는 그림과 사진으로 사회 문제를 지적합니다.
3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이번 전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남긴 유산과 그 의미 다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난 흙과 불을 다루는 사람들, 전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도예가들이 모였습니다. 벚꽃 장신, 찻그릇과 술그릇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맞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서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갖다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또 현대 작가, 현대에 맞는 어떤 그릇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거든요,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그 다양한 시도한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알차게 생각할 것 같고, 요즘에 어떤 그릇들이 유행하고 어떤 그릇들을 쓰고 어떤 식으로 이 도자기 문화가 발전해 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사는 요즘, 변하지 않는 것은 전통입니다. 개개인 감성으로 전통 도자기를 재해석한 이번 전시, 다음 주 주말까지. 배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말이죠, 배심원들이지 그냥 일반인들잖아요. 배심원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면 이건 그림 완전히 망친다고. 배심원 입장! 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첫 재판. 우리 옆집, 앞집, 뒷집 혹은 어딘가에 마주쳤을 법한 보통 사람들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째 좀 불안합니다. 말도 못해요, 언니가. 더 할 말 있어요? 공무원이면 재판 6시 전엔 끝나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범죄 유무를 심판하게 될 배심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재판부. 과연 대한민국 첫 국민 참여 재판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를 죽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배심원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재판을 직접 확인하세요. 영화 배심원들입니다.